자, 이번 시간에는 슈나우저 테니스 커버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몸통 윗빈 부분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5mm 파로 바늘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이지색 먼저 사슬뜨기를 할 건데, 베이지색으로 손바닥을 펼쳐서 엔키손가락 한번 감아주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요두 손으로 실을 고정한 다음에 여기 사이 실을 한번 뒤집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고요. 자, 요 구멍 안에 바늘을 넣고, 자, 사슬뜨기 6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코를 하기 전에 둘, 넷, 다섯, 이렇게 5코를 해주시고요. 색깔을 섞어줄 거라서, 자, 그 다음은 아이보리색. 자, 똑같이 잡고요. 자, 여기를 매듭을 한번 이렇게 고리를 해준 다음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베이지로 이렇게 통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매듭을 줬잖아요. 그래서 매듭에 얘가 딱 걸리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아이보리는 또 마찬가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6코에 또 걸리게 해줘야 되니까 회색 실을 이제 잡아주시고, 마찬가지 매듭을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자, 여기로 통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회색 실로는 1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요렇게 해주시면 총 27코죠? 27코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코를 하나 해주시고, 자,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요. 자, 여기 실을 마찬가지 걸어서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요 바늘에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줍니다. 빼뜨기 하는 거랑 비슷하죠? 마찬가지 실을 걸어서 그 옆에 코에 넣고 또 실을 걸어서 뺀 다음에 바늘 이렇게 걸어서 뒤쪽으로 바늘에 걸린 두 개를 코로 빼줍니다. 똑같이 실을 걸어서 옆에 코에 넣고 실을 걸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옆에 코에 넣고 요 실을 걸어 뺀 다음에 여기 두 개에도 같이 빼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빼면 안 빠지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돌려서 빼주고요. 자,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몸통 부분은 이렇게 빼뜨기, 두코 빼뜨기 같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회색 이제 마지막 코 마찬가지로 실을 걸어서 바늘에 이렇게 꽂고요. 자, 이 상태에서 흰색 실로 해줍니다. 이 아이보리 실을 자, 여기 바늘에 걸어서 두 개를 이렇게 빼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보리 코에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넣고 첫 번째 코에 넣어주고요. 자, 이 꼬리 실도 같이 떠줄게요. 빼고 똑같이. 자, 그리고 여섯 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빠뜨리지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는 마지막 코에서 베이지색 실로 해주고요.
똑같이 코를 여섯 코를 했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자, 이것도 해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단할 때만 조금 잘 체크하셔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단부터는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보리실을 걸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섯 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다 떠줬고요. 꼬리실은 이렇게 살짝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 정리할 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단 사슬코 하나 해주고 마찬가지 편물 돌려서 자, 이번에는 코가 지금 요렇게가 원래는 써지는 코인데 편물을 돌렸을 때 바로 앞쪽에 보이는 이렇게 튀어나온 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돌려서 자, 여기 튀어나온 코 여기 뜨는 방식은 똑같이 바늘에 있는 거 빼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코,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코. 자, 이때는 요 실을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여기 앞면을 사용을 할 거라서, 여기가 밖으로 나가는 면이고, 여기 안쪽이거든요. 그 실은 안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아이보리로 다시 실을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 또, 아이보리색 여섯 코잖아요?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코, 또 마지막 여섯 코. 여섯 코, 실을 이쪽으로 당겨주고,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회색 코가 열다섯 코죠?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0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 4단까지 떠서 왔는데요. 단수를 세실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튀어나온 단, 한 단,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 단, 또한 단, 두 단, 그다음에 여기 또 튀어나온 거한 단,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바짝 붙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한 단으로 쳐져서 1, 2, 3, 4단을 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 사슬코 하자. 자, 현물 돌려서 바늘에 실을 걸고,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부터 넣어서 똑같이 뺐고 바로 이렇게 두 개도 빼주고 실을 빼고 돌려서
중간중간에 코스를 세시면서 혹시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세면서 해주시면 정확하게 뜨실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코 바늘을 넣고 무심은 그대로 두고요. 아이보리실을 끌어서 해주시고. 자, 아이보리색 6코였잖아요. 둘, 셋, 넷, 다섯, 6코. 자, 바늘을 꽂고, 베이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단을 떠서, 그 다음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0단 다 떠서 왔고요.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 도관 부분,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자, 이렇게 지금 모양이 조금 들어간 것처럼 안 되어 있지만, 요거 한 단으로 쳐줘서 30단까지 됩니다. 아이로 공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빼줄게요. 자, 아까 전에 요거 했던 꼬리실도 조금 당겨서 잘라주고, 그리고, 붓바늘로 요거는 이제 꿰매줄 거거든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자, 여기는 처음에 살색되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꿰매줄 거고, 지금 요 길, 콩, 요 꼬리실은 이쪽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꿰매줄 때는 여기 앞부분, 원래 여기 앞코에다가 코를 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꿰매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연결을 해주고요. 한번더 해줄게요. 여기는 그 다음 코 이렇게. 그리고 고요코 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주고요. 자, 여기 사이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끝까지 이렇게 진짜 뽑은 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아이봉실로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꾸며주고요. 자, 이 꼬리실들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네. 중심 부분은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머리는 원형뜨기로 해줄 거고요. 파로바늘로 하셔도 되는데, 머리가 조금 크게 될수 있으니까, 저는 치로바늘로 해주세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두개 손가락에 한번 조금 감아주고요. 자, 여기 두 개를 통과하고 세 번째 실은 고리에 걸어서 당겨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자, 여기 실을 걸어서 중앙으로 통과. 자, 이렇게 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준 상태에서 다시 구멍 안에 넣고 실을 걸어서 바늘 두 개가 걸린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통과. 자, 이제 한 코가 됐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코, 넣고, 이 코, 구멍 안에 발을 넣고, 그래서 코, 둘, 넷, 다섯, 여섯 코. 자, 이렇게 여섯 코 만들어주고요. 자, 이 꼬리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들어가는 실 있죠? 얘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끝까지 당겨주고, 꼬리실 이제 끝까지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안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두번 눌리잖아요. 같은 코에 두번 떠줍니다. 하나, 둘. 방코 표시링 넣어주고요. 자, 모든 코에 다두 번씩 뻗어서 12코를 만듭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두. 자, 그 다음은 또한코 뜨고, 한코 뜨고, 자, 그 옆에 코는 두번 떠줍니다. 한코 뜨고, 옆에 코두 번. 또한코 뜨고, 같은 구멍에 두번 떠서 늘려주는 거죠. 한코 뜨고, 한코 뜨고, 한코 뜨고, 자, 이렇게 해서 18코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늘려줘서 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도안을 보시고 제가 14단까지 늘려서 떠서 그다음 코 줄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14단까지 만들어 왔고요. 자, 그 다음은 코를 줄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네 코 뜨고, 자, 코 줄이실 때는 자, 이렇게 바늘에 고리가 걸린 상태에서 자, 바로 앞에 코에 앞고리에 바늘을 걸고
자, 요거를 요렇게 바늘을 다시 그 앞에 코에 요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두 코가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 실을 걸어서 두 개를 동시에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바늘이 두 개가 걸렸을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짧은뜨기 줄이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짧은뜨기 네 코를 떠주고, 코 줄이기. 앞에 코에 바늘을 넣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앞에 코에 이렇게 넣어서 실을 한꺼번에 빼고, 두 개가 된 상태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앞에 코에 실을 걸어서 앞에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앞에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빼주고, 세 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고.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줄이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서 코 줄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코 뜨고 줄이고를 한 바퀴 해주고, 그 다음은 코스 변동 없이 한 바퀴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머리는 완성이고요. 자, 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사슬뜨기 12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자, 이렇게 사슬뜨기 12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자, 여기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서 여기 안쪽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편으로 뒤집으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첫 번째 코 있죠? 지금 제일 안쪽 코는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막혀 있는 곳에서 바로 앞에. 자, 여기 뒷골이죠. 뒷골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거 단코 표시링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2코, 3코, 넷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12코를 해주시고요. 자, 편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자, 이게 1단이잖아요. 코수 변동 없이 4단을 12코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요거 4단을 떠서 그 다음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4단을 떠서 왔고요. 자, 그 다음은 다섯 코 뜨고 늘리기 코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고, 같은 구멍에 두번 떠주는 거죠. 하나,
둘. 자, 그 다음 또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고, 마지막 코는 두 번. 같은 구멍에 두 이렇게 해서 14코. 자, 그 다음은 다시 코를 줄여주는데요. 다섯 코 뜨고 줄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고, 자, 코를 줄여줍니다. 자, 앞에 코에 바늘 넣고, 또그 앞에 코에 넣어서 줄이기. 자, 마지막 남은 것도 저 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코 뜨고, 자, 코 줄이기. 앞고리에 걸어서 바늘을 걸고, 그 앞에 코도 바늘을 걸고, 한꺼번에 빼서 또 돌려주고.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은 계속 코를 줄여주거든요. 네코 뜨고 줄이고, 세코 뜨고 줄이고, 두코 뜨고 줄이고. 그래서 제가 두코 뜨고 줄이고까지 해서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코 뜨고 줄이고까지 했고요. 자, 마지막은 여섯 코 남았는데요. 세 코로 줄여줄게요. 조금 더 작은 호수 바늘로 해주셔도 되거든요. 6코 바늘로 해줄게요. 이거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한 코, 그다음에 또 옆에 코. 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요 꼬리실로 머리에 달아줄 거라서 조금 길게 잘라주고요. 자, 요거를 쏙 빼줍니다. 자, 쏙 빼주고, 예. 귀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붓바늘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세 코잖아요?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고, 요 앞으로 빼줍니다. 뒤로 딱 걸리게 해주시고, 다시 여기 첫 번째 코 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귀에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것도, 고리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아이보리색 실로 해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원형뜨기로 해줄 거라서, 자, 손가락 두 개에 실을 걸어주고요. 자, 세 번째 거를 이렇게 빼서 한 바퀴 돌려주고,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코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둘, 넷, 여덟 코. 자, 꼬리를 이렇게 당겨보면은, 들어가는 실, 로고를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요 꼬리실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두 번째 단부터 루프를 해줄 건데요. 자, 두 번째 코마다 루프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고요.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는 늘려주면서, 한코 뜨고 늘리고를 해주면서, 루프를 해줍니다. 손가락에 얘를 엄지손가락으로 요실을 누르면서 한 바퀴. 자, 요 엄지손가락에 동그라미 루프를 걸어주시고, 자, 여기 뒷꼬리에 바늘을 걸어서, 여기 안으로 통과.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루프는 3에서 3.5cm. 자, 3.5cm 정도로 해주고요. 자, 한코 뜨고 늘리고. 자, 그 다음은 또한코 뜨고. 그 다음 또 늘리고. 한코 뜨고 늘리고를 세 번을 해주죠. 세 번을 해주고, 두 번째 코마다 루프를 떠줍니다. 한코 뜨고 늘리고, 한코 뜨고 늘리고, 또한코 뜨고, 그 다음은, 한 코, 한코 뜨고 늘리고, 한코 뜨고 늘리고를 세 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코가 남거든요. 그럼 두 코는 그냥 늘리는 거 없이 그냥 떠줍니다. 코 떠주고. 이렇게 루프 뜨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단은 모든 코에 루프인데, 한코 뜨고 늘리고를 다섯 번 해주고, 마지막 코한개 남거든요. 그거는 그냥 떠줄게요. 자, 모든 코에 루프니까, 모든 코에 루프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늘리고니까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눌러서 동그라미를 걸어주고요. 여기 뒤쪽 코에 넣어서 한코 뜨고 늘리고 두 개니까 자, 여기 같은 구멍에 자, 모든 코니까 모든 코에 한코 뜨고 늘리고를 해줄게요. 루프도 모든 코에 해줍니다. 한코 뜨고, 여기, 늘리고. 코 뜨고, 그럼 또한코 뜨고,
그리고 같은 구멍에 두 번. 또한코 뜨고. 자, 밀리고. 같은 구멍에 두 번. 자, 여기 마지막 코한코 남거든요. 한 코는 그냥 한 코만 더 줍니다. 자, 여기 이런 모양 해주고요. 네 번째 단은 16코 지금 된 상태로 마찬가지로 모든 코에 루프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모든 코 루프 쭉 떠서 그 다음 단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4단까지 떠서 왔고요. 자, 5단에서는 회색깔을 섞어줄 건데 흰 색깔은 모두 루프를 떠주고요. 회색 부분에서는 루프를 떠주지 않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6코를 루프를 해줄게요. 자, 하나. 둘. 넷, 넷, 다섯, 자, 6코. 이렇게 6코 미완성 상태에서 회색 실로 여기를 빼줄 건데,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매듭을 하나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회색 색깔로 이렇게 두 개를 통과를 해줍니다. 통과를 해주고, 자, 여기 사용했던 요 아이보리 실도 같이 떠줄게요. 이렇게 잡고 세 코를 떠줄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세코 떠주고, 자, 여기 실을 좀 당겨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세코 떠주고 또 미완성 상태에서 하얀색으로,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나머지 코를 지금 안으로 넣어주고요. 이제는 다시 루프로. 자, 남은 코가 이제 7코거든요. 그래서 7코 끝까지 넣어줍니다. 루프 뜨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회색 실은 그 다음 단에도 또 써줄 거라서 그냥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단을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이제 6단이 마지막인데 똑같이 모든 코에 루프를 해줍니다. 자, 두 코. 하나,
둘. 자, 여기 듣고 해주고. 단코 표시링.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코는 늘려줄게요. 같은 구멍에 두 번 떠줄게요. 한 번.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떠주고요. 자, 그 다음은 또 두 코 떠줄게요. 한 코. 두 코. 자, 이 상태에서 회색깔을 지금 세 코 떴잖아요. 이번엔 다섯 코를 떠줄 거라서 회색실로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회색깔은 루프가 없으니까 그냥 흰색으로 다 섞어서 둘, 셋, 넷, 다섯 코를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이보리색으로 빼주고. 그 다음, 이 회색깔은 한번 걸어서 한번 떠줄게요. 루프를 이렇게 떠주고. 자, 이제. 자, 이 왼쪽 부분은 늘려주기 없이 남은 6코 그냥 쭉 떠줄게요. 처음에 한 코가 많았었기 때문에 한 코만 늘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자, 지금 이거 루프를 뜬 상태에서 한 코만 더 떠줄게요.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지금 털 부분이 약간 이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코를 만들어줄 때는 털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색은 잘라서 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요것도 머리에 달아야 되니까 조금 길게 해서 잘라준 다음에 빼주시고요. 한 코 바로 앞에, 한 코 건너서 바로 앞에 코에 실을 이렇게 빼주고, 같은 고리, 요 앞고리에 넣어서 실을 이렇게 빼줄게요. 간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왔는데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먼저 이 주둥이에 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요 수염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 이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자, 여기 털을 좀 이쪽,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도. 조금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털 방향을 돌려줄게요. 그렇게 많이 안 돌려도 되고 몇 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제일 중심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두 칸 위에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윗칸 한 칸. 한 칸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 메꿔줘야겠죠? 여기 다 메꿔주고. 자,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위에도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 주둥이 부분에 코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다 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조금 도톰하게 해줘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둥이하고 털을 이렇게 모양을 조금 잡아주신 다음에, 이 안에 글루건을 넣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손은 그냥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 채워주시고, 자, 이 털도 1번으로 지금 고정을 해주세요. 딱 눌러주시고,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고정해서 털을 모양을 만들어요. 밑이랑 한쪽에도 다 글루건을 발라서 고정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주둥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준 다음에 머리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머리에 달아줄 건데요. 자, 꼬리실 글루가 좀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머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칸 코를 이렇게 주시고요. 자, 여기 선에 맞춰서 지금 회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색깔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달아주시고, 밑에도 코, 요 코 라인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칸,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칸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코의 중심이 맞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선도 어느 정도는 고정을 하고 고정을 하고 요거를 꿰매줘도 이게 삐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를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이 라인에 따라서 코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두둥이를 머리에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달아주고, 여기 부분은 회색깔로 바꿔서 달아줘야겠죠? 자, 요거 제가 일단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 해서, 그 다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둥이를 달아주고요. 자, 그 다음은 눈을, 자, 여기 주둥이 달아준 거 바로 한 칸 위. 한 칸 위에 달아줄 건데요. 한 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약간 중심을 조금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눈썹을 주시고 이렇게 달아줄게요. 살짝 이렇게 두툼하게 달아줍니다. 이 반대쪽 또 마찬가지로 두툼하게 요거를 이제 한 3번 정도 해주세요. 한 번만 하면 눈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3번 정도 해주고 반대쪽도 같이 3번 정도 앞에 이렇게 눈을 해주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눈도 글루건으로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자, 눈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린다고 바로 해줬는데, 글루건을 또 바로 발라버리면은
눈썹붙이 이렇게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눈은 제일 마지막에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럼 눈썹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요거를 한 11cm 정도 잘라주세요. 11cm 정도 10개를 잘라주시고, 자, 여기 바라볼 건데, 눈썹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바로 여기, 바로 연결되는 칸.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있고, 여기 반대편도 바로 연결되는 대각선. 처음은 여유있게 하는 게 좋으니까, 11, 12cm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바르는 바로 한칸 위에, 그러면 그 옆에 하고서 그리고 반대쪽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개 갈아준 그 바로 또한칸 뒤에 두개 갈아준 거 사이에 13cm 정도로 해주세요. 13cm 정도 하고, 자르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눈이랑 같은 라인에 한칸 건너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모양을 이렇게 처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글루건으로 눈썹 모양을 조금 여기 뒤쪽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정하기 전에 여기 올플레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펌들, 자, 이거 다이소에 사는 건데, 이렇게 해서 끝단에 여기 올풀리지 않게 이렇게 한번 수치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수치를 한번 해주고 그렇게 많이 안 바르셔도 되고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마르면 이렇게 모양대로, 그, 요거는 이제 고정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눈썹, 눈, 이거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귀 달아주면 되거든요. 귀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눈썹까지 다 달아줬고요. 귀를 이제 달아볼 건데요. 자, 여기 머리 꽁지 부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칸 내려와서,
이 정도에 달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달아진 위치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정을 했구나. 고정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위치를 두 개가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길을 여기 달려있는 꼬르시고, 주둥이 달았던 거와 같이 똑같이, 여기 자, 이렇게. 핀으로 먼저 고정을 해주고, 요거를 달아줍니다. 자, 요것도 제가 다 달아서, 자, 마지막으로 리빙하고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자, 요거 하시면서 이렇게 털 부분이나 요 수염 부분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을 연결해서 수염을 추가적으로 좀더 삽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눈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 꼬리실로 자, 요 몸통 위빙 부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중앙에 이렇게 왔잖아요. 코를 기준으로.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연결 부위예요. 아무래도 연결 부위가 제일 뒤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여기 뒷 부분부터 연결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머리하고 몸통하고 30코로 맞췄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들어간 부분. 자, 여기 또 튀어나온 부분, 요거랑 연결되는 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코에 연결되는 코. 그리고 여기 연결된 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에 하나씩 연결을 쭉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바퀴 해줍니다. 자, 요거 제가 다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다 해서 왔고요. 자, 요 꼬리실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사이사이에 머리 사이사이 코 있잖아요. 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코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숨겨줄게.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나우저 테니스 라켓 커버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귀 부분은 여기가 약간 두껍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벨, 핸드메이드 라벨 원하는 곳에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 로고 이렇게 붙여줄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뭐, 요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슈나우저 요거 테니스 커버는 여기 글루건을 작업한다거나 여기 수염을 또 고르게 맞춰줘야 되거나 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긴 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예쁜 커브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